모든 모낭이 대나무처럼 11자로 쭉쭉 뻗어 있으면 저희가 고민이 필요 없겠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모낭은 꼭 꽃다발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사방팔방 문어발을 펼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에어 위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수술 후 통증이 적고 띠 모양의 흉터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비절개 모발이식을 선호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어떤 일이든 그렇지만 비절개 모발이식이라고 해서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채취 과정에서 절개식이 수술에 비해 모낭 손상이 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비절개 모발이식을 하는 의사들이 이 단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펀치 팁의 모양을 조절하는 것인데요. 펀치는 속이 비어있는 원형의 드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들이 비절개 채취를 할 때 모공을 중심에 두고 이 펀치를 피부 안쪽으로 쏙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안쪽으로 모낭이 쏙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잘려있는 피부 조직과 함께 모낭을 뽑아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모낭이 대나무처럼 11자로 쭉쭉 뻗어 있으면 저희가 고민이 필요 없겠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모낭은 꼭 꽃다발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사방팔방 문어발을 펼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펀치를 너무 깊이 하면 문어 머리는 멀쩡하겠지만 다리가 잘려나올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펀치를 너무 얕게 집어넣으면 머리는 나왔는데 다리는 피부를 너무 꽉 잡고 있어서 도저히 채취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발이식을 할 때 항상 고민하는 게 이분은 어느 정도 깊이로 펀치를 해야 모낭 손상은 최소화시키면서 또 모낭을 잘 뽑을 수 있을까? 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피부가 굉장히 질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펀치 자체가 굉장히 깊지 않으면 모낭을 도저히 채취할 수가 없고요. 이런 분들께 모낭 손상은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시라고 말씀드릴 순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도입하는 것이 바로 트럼펫 모양의 펀치입니다. 트럼펫을 생각해 보시면 끄트머리로 갈수록 날이 이렇게 쭉 벌어져 있습니다. 꽃잎 모양 같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날이 바깥쪽 모양으로 벌어져 있는 펀치를 피부에 깊숙이 집어넣으면 상대적으로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뻗어져 있는 모낭이라고 하더라도 손상될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방식도 단점이 약간 있긴 한데요. 수술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또 좌우로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채취하려고 하지 않았던 모낭,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모낭을 조금 더 다치게 만들 위험성이 올라간다, 이런 단점들이 있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의 경우에 이런 방식을 사용했을 때 더 좁은 직경의 펀치로 모낭을 안전하게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저희 역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원장님들께서도 잘 사용하시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